네. 부정선거 의혹이 뭐 이제 뭐 거의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래도 아직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뒤집어 엎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오늘 또 중요한 분 모셨는데요. 자유대 한민국 수호대 사무처장 김동성 씨 모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소방기술사예요. 예. 소방기술사신데 어떻게 이렇게 그 선거 뭡니까 시민단 감시하는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 수호대를 하시게 됐습니까? 아, 이거를 하게 된 거는 네. 최근의 일이고요. 네. 5월 9일 날, 2017년 5월 9일 날 5부 대선 때. 제가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을 거제시에서 했었습니다. 네. 아, 제가 뭐이 감리직을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 쫓아다니면서 거제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하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개표 참관인 할때 사전 투표함을 개함할 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부정선거 요소가 있으니까 방송사 불러서 찍읍시다 했더니 거기 있는 그 선관위 직원이 뭐 정색을 하면서 개표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요 개표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거함에서 쏟아져 나오는 투표지를 동영상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5월 10일에 올리고 나서 제가 이 사전투표제가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 예. 공직선거법도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이걸 알리려고. 왜냐면 봤으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뭐 저기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나와요. 그 파수꾼이 적이 침입하는 걸 보고 그걸 알리지 않으면은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알려야 된다는 제가 국민된 도리로서 당연히 다른 국민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요. 알렸죠. 알렸는데 그게 이제 잘 퍼지질 않았어요. 혼자 알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쭉 지나다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분들이 연락이 와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대라는 그 아, 그걸 이제 마, 단체를 결성하게 아, 됐습니다. 그렇게 근데 돼. 많지는 않습니다. 한 7명 정도 아, 됩니다. 그래도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리겠다는 의지와 그 정보를 다 수집하셨잖아요. 그 일곱 분이서. 예, 그래서 대단하신데. 그건 지난번 이제 5구 대선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야, 이거는 저 파헤쳐야 되겠다. 이제 각오를 하신 건데. 이번 이제 4.15 총선에서도 이게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오늘 뭐 그것만 하나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요거 보면 이거에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설명을 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원래 지금 이게 일련 번호가 절취돼 있죠. 1년 번호 절치돼 일련 있죠. 번호가 절취돼 있는 건 당일 투표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당일 투표죠. 사전 투표는 요게 QR코드가 인쇄가 돼 그렇죠. 있죠. 사전 투표는 요 QR코드가 있죠. QR코드가 있고 일련 번호 절취한 거는 당일 투표를 이건 얘기하는 당일 거예요. 투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수직선 부분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요거요. 예, 수직선 요거. 부분. 예, 요거. 요런 그선이 예. 수직선 부분은 이게 선.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은 아주 반듯합니다. 그렇죠. 인쇄는 원래는 그렇죠. 반듯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흐린 게 없고 그냥 반듯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약간 지그재그가 있네요. 그러니까 물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프린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죠. 물려서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투표 용지가 기술자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물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물렸죠. 이 수평선도 이상해요. 수평선도 물렸어요. 수평선도 여기 또 봐. 찝혀진 것 같이 물렸고.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린터 그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프린터가 이렇게 용지 밀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핀트가 안 맞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프린터는요,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일 투표는 몇천만 장이니까 인쇄가 다된것각저 개표구에 저 뭡니까 투표소에 배치를 해요. 근데 사전 투표는 그때 저 뭐니까 다른 동네 가서도 투표하고 자기 동네에서도 했는데 거기 있는 그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학교면 학교에서 인쇄를 한 장씩 주민등록증을 주면 인쇄가 한 장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쇄 프린터고 당일 투표는 그 대형 인쇄소에서 몇 천만 장이 이미
제작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반듯하고 예. 찌찌찌찌찌찌 나오는 과정에 약간 지금 이렇게 물려서 약간 이런 선들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예. 이건. 근데 이건 말하자면 이런 선이 있다는 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전 투표에 있어야 될 게 당일 투표 이거 절취선이 있는 당일 투표에 예. 나왔다는 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네. 이게 원래 그 투표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그렇죠. 예, 투표록에 보면은 그 선거인 투표구마다 네. 선거인 그다음에 배부된 투표용지, 교부된 투표용지, 뭐 남은 투표용지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몇 명이 투표했는지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투표용지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부된 거 몇 장, 교부된 거 몇 장,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남은 거 몇 장. 예,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부된 거에서 남은 거 빼면 교부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거인, 그게 선거인 수예요. 그렇지. 선거한 사람 수.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인쇄해서 주면은 그 투표록이 벌써 조작이 되잖아요. 투표록이 조작이 되면 투표율도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 사전 투표율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본 투표도 조작한 겁니다. 이건 왜냐면 본 투표에서 예, 예. 사전 투표에서 쓰는 용지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인쇄소에서 인쇄된 걸 준 게 아니고 프린터에서 인쇄한 걸 줬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당일 투표 조작된 증거.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황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예. 뭐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네. 예. 직접 증거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 촬영한 건 직접 증거고요. 예. 이제 그 정황 증거라는 건 도둑놈이 지나갔는데 족적이 남거나 지문이 남으면 그게 정황 증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황 증거. 적적이 남은 거예요. 네, 적적이 남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다는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게. 예.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 사전 투표가 뭐가 문제냐면요. 국민들이 자꾸 그 지금 현재 더 증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증거를 찾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전 투표는 공직선거법하고요. 공직선거관리실 다 위반했습니다. 아, 애초에 사전 투표는 위반이다. 예, 그러니까, 시작이. 예, 왜냐하면은 그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해서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해서 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그 158조 3항을 보시면요, 사전 투표 관리관이 직접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예.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도장을 보면요, 여기 예. 보시고요. 네. 여기 요거 요거 요게 도장 뭐 장안일동 뭐 이렇게 써 있죠. 예. 장안일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 도장도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예요. 이거 157조 2항을 보시면요. 저 도장 자체가 예. 예. 157조 2항을 보시면요. 이건 투표 관리관이거든요. 예. 사전 투표 관리관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 관리하는 사람은 사전 투표 관리관. 예. 당일 투표 관리하는 사람은 투표 관리관입니다. 예. 근데 투표 관리관의 그 157조 2항에 보면 사인의 도장을 사인이라는 게 개인 사자, 개인 사자. 왜 그게 왜 개인 도장을 찍냐면은 개인 도장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봉규면 이봉규 도장을 찍어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표소에서 자기가 찍고 있으면 다른 데서 찍을 수가 없잖아. 네. 그죠? 그렇죠. 다른 데서 찍을 수가 없어. 그 도장을 또 모방을 하더라도 틀려요. 네. 근데 이 그런 거는 그냥 컴퓨터로 그냥 새기면 똑같거든. 그러면 이거 찍고 있는데. 다른 투표소에도 찍고 있는 거야, 이 도장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도장이 안 찍히면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79조 1항 1호를 보면 1항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네. 그래서 179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179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여기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네. 이게 하나의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가 뭐냐면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게 공직선거법 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규의 투표용지란 해가지고 설명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예. 보세요. 예. 밑에 한번 내려 보세요. 여기 있거든요. 자 예. 공직선거관리규칙 보면은 179조 제1항의 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투표용지를 말한다.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1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네. 교부한 투표용지. 네. 이건 당일 투표죠. 네, 당일 투표. 자 사전 투표관리관이 네.
자신의 도장을 찍어. 나 정당한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그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자신의 도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자신의 도장, 사인. 그거는 이제 예. 그 투표소의 도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도장. 도장. 예. 예. 근데 도장도 자신의 도장을 안 찍고 뭐 장안일동 뭐 메디 투표소 투표관리인. 그거는 뭐 예. 다 똑같이 예. 장안일동 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도장이 아니죠. 그렇지, 자신의 도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유는 이게 다른 곳에서도 찍으려고.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 이거 찍는 게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100매 이내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미리. 그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예. 100매 이내에서만 미리 찍고, 그러니까 찍히지 않은 거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니까 예. 그걸로 기표를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잖아. 예. 근데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해서 주거나 자신의 도장을 안 찍고 이런 도장을 찍어버리면 투표소 아닌 곳에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데서나 찍어서 갖다가 놓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투표함도 얼마나 허술해요, 봉인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찍어놓고 이동 중에 뜯어서 처집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하면 예. 이런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공직선거법에는 딱 명시해놨는데 예, 예. 왜 이번에 이런 도장을 쓴 거는 다른 데서 찍어서 꾸겨 넣으려고 의도가 예. 의도가 그렇게 보인다. 이번이 아니고요. 2013년 이후는 다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다 이렇게 치러졌어요. 예. 관내 사전 투표 도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를요. 네.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옛날에는 공직선거법이 아니고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이 네 가지를 합쳐면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부재자 투표는요.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먼저 예, 신고를 하면 예, 신고를 하면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가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아무 때나 가면 예. 돼 그냥. 자 그러면은 아무 곳에 가도 예, 되고. 그리고 또 선거인 명부도 없잖아요. 그렇지. 선거인 명도 없이 치르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련 번호 떼는 과정도 없죠. 인쇄소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는 게 아니고. 프린터에서 바로 한 장 한 장 해주니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내면은 예, 거기서 예. 한 장이 쭉쭉쭉쭉쭉쭉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국민이 그걸 몇 장이 인쇄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근데 옛날에는 오후 투표 참관인이 투표용지 몇 장 남았습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몇 명이 투표했는지 정확하게 알았거든. 그죠? 사전 투표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뭐 총선 때 26.69%라 그랬죠? 네. 최소한 15% 이상 뻥튀기 했어요. 최소한 투표가 예, 예, 최소한 15%. 그래서 최소한 15% 정도 이상 뻥튀기 했기 아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최소한 15% 뻥튀기 했다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9에서 14% 사이가 제일 많잖아요. 차이가. 예. 그러니까 15% 정도 뻥튀기 했다는 게 제 추측이 맞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네들이 기표해서 처집어 넣은 겁니다. 선관위 새끼들이. 아, 예. 이거 욕은 빼시고요. 예. 선관위, 예. 그 자들이. 아니, 뭐, 예, 예. 아니, 저는 그 선관위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이놈들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왜 그러신가? 아니 5구 대선서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봐. 예, 예, 그렇죠. 제가 그걸 뻔히 알면서 6월 9일 날 여기 이봉규 TV에서도 방송해 예. 주셨잖아요. 그 제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 근데 그걸로 예. 이제 우리 저 예. 왜 김동성 선생이 이제 그 파룡동 주민센터에서 그 주민센터에서 예. 촬영한 거를 예. 저희가 방송을 했더니 예. 저는 왜 방송을 했냐면 예. 사전 투표가 이렇게 위험하다. 예. 그러니 웬만하면 본 투표를 하셔라. 예. 만약에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은 예. 요런 사실을 잘 알고 예. 그걸 대비해서 잘 준비해서 찍어라. 예. 그렇게 방송을 했더니 제가 서울시 선관위 호출당했어요. 불려가서 예. 조사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선거 방해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전투표 못하게 했다고. 예. 아니 저는 본투표 하라고 그랬죠. 예. 사전투표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방해가 예. 아니지 나는 예.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국민 이 선거권이 국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선관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국민들이 착각하시는데 선거권을 국민이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관리를 해주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 국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국민은 누구나 그 이상 있는 것을 주장하고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 재산이 침해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건데 선관위가 불러서 그 지랄을 했다면 그건 선관위가 미친 겁니다. 예, 그리고 있어요. 제가 선관위 새끼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 선관위 그 이 6월 9일 날 네. 그걸 하고 그 동영상 틀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채널에 뒷소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뒷소식에 그 5구 대선에 찍은 동영상 부정선거 증거 뭐 6월 9일 날 그 2018년 6월 9일 날 찍은 거 다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찍어서 제가 중앙선관위를 고발했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15일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근데 이거를 사건지가 파룡동이라고 경남경찰청으로 이첩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창원에서 또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 거제에서 이제 현장 끝내고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창원 지방 검찰청에 이호재 검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 이게 지금도 욕이 나올 뻔 했는데 예, 예, 예. 그런 애가 있는데 그걸 각하를 시켰어요. 예. 근데 그 각하 내용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예. 자신의 주장을 찍어 이거 갖고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고발장을 썼거든요. 예. 한 세 장 정도 됩니다. 고발장 내용이 세 장 정도 돼요. A4 용지로. 근데 거기에다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그게 규칙에 있어요. 규칙에 네. 84조 3항에 보면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할 때 날인을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84조 3항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검사라는 놈이 내가 그 주장을 했잖아요. 자시대 주장을 찍어야 된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그런데 84조 3항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하를 시켰어요. 그 각하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러면 검사라는 놈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원칙은 그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아유, 이번에 곧 법 공부를 몇 예. 년 동안 엄청 하셨구만. 예, 그렇죠. 변호사 시험 봐도 되시겠네.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 상위법을 위반한 하위법은요. 예. 무효입니다. 그렇지. 상위법,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법 우선이죠. 예, 그리고 헌법 114조를 봐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헌법 114조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얘네 중앙선관위도 이게 그 헌법에 의해서 한 기관으로 분리가 돼가지고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그 할 수 있는 일이.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법령이라는 거는 공직선거법하고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 그게. 네. 근데 그걸 해놨다고 각하를 시켰어요. 그리고 경남선관위가 저를,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찍은 거 다섯 편을 찍었어요, 그날. 네. 그걸 증거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경남선관위가 제가 찍은 동영상을 또 유튜브에, 아니, USB에 담아서 그거 증거를 저를 투표장에서 서러운 동의로 또 고발을 했어요. 직후에 내가 고발한 직후에. 네. 근데 이게 맞으려면은요. 내가 중앙선관위가 도둑놈이다. 국민의 선거권을 훔친 거라고 고발한 거나 똑같거든요. 네. 왜냐면 위법을 했으니까. 네. 위법을 했고 얘네들은 범죄자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 중앙선관위의 범죄자 유무는 판단을 않고 범죄자가 저를 고발한 거를 기소를 해 가지고 제가 2019년 1월 달에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선거권을 잃고 5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선거법 위반. 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선거를. 예. 이것도 안 것도 4.15 총선 선거하러 가서 알았어요. 아,
선거하고 주민등록증 내니까 예. 당신은 선거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뭐가 안 뜨네요. 안 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선거인명 옛날에는 선거인명부가 이렇게 책자로 나와서 이게 예, 예. 들춰봐서 없으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하려다 보니까 이 선거인명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거인명부도 투표록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지금 선거인명부가 없어요? 사전투표제는 선거인명부가 없어요. 투표사무원만 볼 수 있는 컴퓨터로 합니다. 본선거는 있는데 예, 예. 사전선거는 제가 이번에 안 가가지고 예. 모르는데 아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명부가? 예, 통합선거인명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산상에 다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전산상에. 예, 그러니까 전산상에 다 입력을 해놓으면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일 경우는 선거구가 전국이 선거구잖아요. 네. 왜 대통령 한만 뽑으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은 다 달리해서 뽑잖아요. 네. 그러면 주소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소 요건이 틀린 사람은 다른 데서 가서 그 국회의원을 못 찍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통합선거인명부는 네. 그 주소 요건을 다 없애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국 아무 데서나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주소 요건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국민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투표 사무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산망에. 예. 자기가,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만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선거인명부 하면은 투표 사무원과 선거인이 도장 서명하면서 같이 상호 확인이 되죠. 같이 확인하죠. 예, 상호 확인이 되죠. 몇 번입니까? 예, 예. 주민등록 받으면 제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아, 도와서 찍었어요. 그게 상호 확인이 된 거는 네. 그게 국민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라 국민이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공직선거법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거예요. 모니터 화면을 예. 자기네만 봐요. 유권자는 못 보고 예. 이렇게 서 있으면 예. 자기네 모니터만 그렇죠. 보고 예. 자기네만 안 봐요. 보여주고 예. 그렇죠. 그냥 두둑에서 지지지지 나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복투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인명부 없으니까. 옛날에는 선거인명부는 자기가 배속된 투표고 아니면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배속된 투표구만 갔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자기 이름이 있어서 거기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이제 엄지손가락. 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투표용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거인명부가 없으니까 이거 투표구마다 달려가면서 중복투표 가능하겠다. 그러네요. 그런 위험성이 있네. 그래서 테스트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전산이잖아요. 그렇죠. 전산은 클릭 한 번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죠. 다루는 사람? 그죠? 임의로? 근데 옛날처럼 선거인명부 하면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복투표도 가능하다고 국민이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절차가 문제가 있는 선거 절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네.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원천 무효라고 또 주장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하면은 이게 법리가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무조건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주택 임대차법 보면요. 주택 임대차법도 강행 규정이 있어요.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리한 뭐 계약을 하게 하면 그 무효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무효예요. 원천 무효예요. 근데 선관위가 강행 규정을 다 위반했네? 어떤 겁니까? 예. 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죠. 예. 예? 그 다음에 바코드로 해야 되는데 QR코드 새겨서 해줬죠. 아, QR코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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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가 거기 보면 그게 공직선거법 151조에 보면은요. 바코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바코드에 그 담을 수 있는 정보명이 뭐뭐인지 딱 명시가 했어요. 예. 예, 뭐냐면 선거명, 총선, 지선, 대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거구명,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명. 요 세 가지만 담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세 가지만 담아야 선거구별로 바코드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그 공직선거법 179조 6호를 보면요. 사람 인표 외에 예, 사람 한번 내려보세요. 179조 좀 올려보시면은 아니 그 151조니까 179조 위로 올리시면 여기 좀 더 내리면 되겠다.
조금 더 내리면. 아, 이게 원천적으로 그냥. 예, 예. 예. 179조 6호 좀 올리면 돼요. 예, 여기 보면 이거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거 무효죠? 무효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밀선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아는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거라는 분은 이거는 이제 뭐 저 위치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게 찍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표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투표지는. 근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QR코드는 그 QR코드를 읽어보면요. 네. 번호가 다 틀려요.